금전에 운이 약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안녕하세요. 명신도령입니다. 성악을 하셨다는 건 들은 적이 있어요.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하셨었다고. 제가 연예인들 메이크업도 해주고 했었어요. 그래서 메이크업에 관련된 걸좀 여쭤보려고 그래요. 예전에 한창 뭐 도화살 메이크업이라 그래서 뭐 남자를 부르는 메이크업, 뭐 이성에게 인기가 좋아지는 메이크업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영향이 있나요? 도화살 메이크업이다, 남자 이성을 부를 메이크업이다, 이런 거는 우리 뭐 이런 쪽으로가 아니더라도 일단 남자 눈에 예뻐 보이게끔 하면 그게 연예인을 부르는 메이크업 아닐까요?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한테 솔직히 요즘 경제 너무 힘들잖아요. 처음으로 여쭤보는 건 재물운. 재물운을 불러오는 눈썹 모양. 자, 재물운을 불러오는 눈썹 모양이라기보다는 금전이 새는 분들 있어요. 금전이 내가 벌어도 금전이 내 돈이 되지를 못하고 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눈썹이 보면 끝으로 갈수록 조금 흐려요. 끝으로 갈수록 흐리기 때문에 그 운에 그러니까 눈썹 반영구나 요즘에는 많잖아요. 요즘엔 영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 2년, 3년, 1년 짧으면 1년 정도 가면 없어져요. 그거 한다고 해서 평생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자기의 운은 조금 변화시키는 것도 안 좋겠죠. 끝으로 갈수록 흐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끝에를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지 눈썹 자체가 강아지 털 갖고 조금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에 금전이 좀 없어요. 인생 자체에 금전이 안 따르시는 분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 운이 약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반영구를 하셔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. 반면에 또 눈썹이 너무 치켜 올라가 있는 분들 있어요. 올라가 있는 분들. 눈썹이 너무 억세고 눈썹이 치켜 올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눈썹을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내 운을 이렇게 보완한다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자, 눈썹의 모양을 봐서는요, 사실 뭐 그걸로 인해서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그래요. 눈썹 모양은 사실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게 다르고요. 다 다르니까 그 눈썹 모양을 가지고는 얘기를 할수 없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눈썹이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는 분들 아니면 눈썹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안 좋아요. 눈썹은 떨어져 있는 게 맞거든요. 그런 분들 그리고 눈썹이 너무 치켜 올라가 있는 분들 뒤로 그러시다든지 그런 분들은 보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눈썹 자체는요 좀 또렷한 게 좋아요. 또렷한 거. 면적이 넓게 나시는 분들은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면적이 넓어, 이게 분포가 넓게 퍼져 있으면 사람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? 조금 어리숙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? 그렇게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조금 줄여준, 정리를 하면서 좀 줄여주면 조금 아무래도 더 사람도 또렷해 보이고, 그리고 금전운도 더 따르고, 이럴 수가 있어요. 눈썹은 그러니까 또렷해야 돼요. 또렷. 그러니까 송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, 그러니까 눈썹이 안 나야 될 부분에 나 있는 눈썹들 있잖아요, 보면.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, 야, 저 자리엔 눈썹이 나면 안 되는데 왜나 있어?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. 그러니까. 내 운적인 걸로도. 네. 금전운이, 재물운이 들어오려면 눈썹은 또렷해야 된다는 거. 흐릿하면 안 된다는 거. 그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뒤로 치켜 올라가면은 네,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는 거. 눈썹이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좋다는 거. 결은 상관이 없고요. 대신에 눈썹이 결이 너무 이렇게 삐죽 올라와 있어서 삐져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 좀 자르면 되겠죠. 미관상으로 보기 안 좋으니까. 선생님은 이 얼굴 관상, 이 이런 화장이나 성형으로 변하는 게 사주나 뭐 그러니까 저희 인생 그 운명 이런 거에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건가요? 자기가 얼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겠죠. 그러면서 조금 내 인생 또한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. 나의 이런 조금 성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 있기 때문에. 눈썹이나 뭐 다른 외관으로
복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한마디 해주신다면? 뭐 정 모르시겠거든 오세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저는 메이크업도 계속 해왔고요. 제가 이 무당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메이크업으로는 그래도 잔뼈가 굵었습니다.